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피아노로 도와 솔의 화음을 치면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미와 파의 화음은 어쩐지 귀에 거슬립니다. 그건 미와 파가 불협화음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불협화음이 음악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느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협화음이 없다면 화음의 아름다움을 모르겠죠? 라고요. 자, 불협화음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당신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래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의 고민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어린 나이에 임신했습니다. 도저히 생명을 저버릴 수 없어서 결혼했지만 남편은 술과 도박을 즐겼고 저에게 폭력을 쓰기까지 했죠.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자 남편은 아이를 절대 데려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면 절대로 딸을 포기하지는 않았겠지만 어렸던 저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이혼하고 딸을 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혼자 살던 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예전에 결혼했던 걸 고백했고 남편도 이해를 했죠. 저와 남편 사이에는 예쁜 아이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죄 과거를 문제 삼으면서 폭언을 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가라고 했고 제가 전 남편에게 재산을 빼돌렸다고 의심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 사이에서 낳았던 딸이 다 큰 어른이 돼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늘 그리웠던 딸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남편도 큰딸이 생겼다며 좋아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은 수시로 제가 딸에게 돈을 줘 빼돌렸다고 말했고 딸을 빌미로 전 남편을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남편과의 갈등은 참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헤어지고 싶은데요. 제가 전 남편 사이에 낳은 딸에게 용돈을 준 게 재산 분할의 문제가 될까요?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를 데리고 도망칠까 생각했지만 남편이 무서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편은 혼자서 아이를 못 키울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직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분은 이제 예전에 결혼했던 일로 이제 전혼의 일로 현재 부부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 전혼에 있었던 일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아내가 결혼 당시에 그 전혼 사실이나 전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때는 이는 네. 조리 의무 위반으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요. 네.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연자님께서는 결혼 전에 이미 모든 사정을 설명하고 배우자가 양해하여 결혼에 이르렀으므로 그렇죠. 사연자님 과거가 사연자님의 그 잘못, 즉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결혼 생활 중에 있었던 사정 을 근거로 판단함으로 사연자님께 전혼 과거가 있고 과거 아이를 낳은 것이 유책 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이 과거를 이유로 사연자님께 폭언, 폭행하는 것이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상대방이 근거 없이 사연자님과 전 배우자, 전혼 자녀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폭언, 폭행하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사연자분은 가정주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의 남편은 주부로서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데 본인이 번 돈을 전혼 자녀에게 이제 준다. 그것이 불만인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가정주부가 전혼 자녀에게 용돈 정도 준 것이 재산 분할에서 영향이 있을까요? 사연자님께서 배우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주부로서 성실하게 내조하고 살아오셨다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만으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서 기여가 없는 것은 아니고 네. 그리고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전원자녀가 찾아왔을 때 몇 차례 용돈을 지급했다고 해도 그 금액이 어떤 사회적인 상당성을 초과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 네. 사유 때문에 사연자님의 재산 분할 청구권이 부인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상당성이 네.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긴 한데 그죠? 네. 뭐 이제 뭐 몇십만 원 정도는 문제는 안 되겠지만 막 목돈으로 뭐 그렇죠. 몇천만 원 정도 네, 준 네. 경우에는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사연자님은 그 과거에 이제 이혼하면서 비양육친 부모로서 전원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으셨는데 네. 이 의무는 현재 사연자님의 배우자의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연자님께서 지급받으신 생활비와 그 지급한 용돈의 액수, 그동안에 양육비를 지급해 왔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연을 보면 남편분이 좀 폭력적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연자분은 따로 직장은 없는 것 같고요. 폭력적인 남편과 경제력이 없는 아이, 이거 아내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는 누가 양육하는 걸로 결정이 될까요? 네, 미성년자 자녀의 그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가사소송상 비송에 해당하는데요. 네. 비송 사건에 대해서 가정법원은 매우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연자님이 경제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폭력적이고 이런 사정 때문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사연자님이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는 게 타당하다면 가정법원은 사연자님께 양육권을 줄 것이고 경제적인 부분은 이제 그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 사연자님께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배우자가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남편 또 아이를 그 양육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다면 극히 네. 드문 사례이기는 하지만 양부모 모두에게 양육을 하라고 맡기지 않고 이제 뭐 제3자에게 양육을 하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지금 상황은 네. 이제 서로 이제 양육을 원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서 네.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연자분은 이제 남편이 폭력적이어서 남편을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이혼 절차를 밟기 전에 남편을 피해서 아이와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그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에 대해서 그 한국 여성의 전화 등에서 이런 쉼터 등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남편의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을 하셔서 뭐 가정보호 사건을 진행하시면서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는다거나 네. 이사하신 주소를 상대방이 열람하실 수 없도록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이혼 소송을 제기하신 이후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접근 금지, 통신 금지 등을 명하는 사전 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쉼터나 이제 피해자 보호명령 아니면 접근금지 사전처분 여러 조치가 있네요.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 전에 결혼했던 사실을 설명하고 재혼을 한 것이라고 하면 전에 했던 결혼과 관련한 이제 사유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거를 트집 잡아서 폭언과 폭행을 하는 남편이 이혼 사유가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사연자분이 가정주부고 전혼 자녀에게 용돈 정도를 준 것이 문제가 이제 되는 경우에 아주 큰 돈이 아니라면 재산분할 청구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연자분이 이혼하는 경우에 친권자, 양육자 지정 가능하니까 잘 상의해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음료와 간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스터디 카페가 많죠. 그런데 간식을 싹쓸이하는 일부 이용객이 있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어느 스터디 카페 사장이 간식을 싹쓸이한 여학생에게
문자 메시지로 간식값 만 원을 요구했다가 보복성 항의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학교에 당장 전화해서 알려라. 학생 얼굴 보고 좋게 잘 타이르지 왜 다짜고짜 문자를 보냈냐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스터디 카페 이용객들을 위한 서비스인데요. 싹쓸이를 한다면 절도에 해당하는 걸까요? 무료로 제공되는 간식반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 걸까요?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물품 등을 전부 가져가서 업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영업장에서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물건이긴 한데 제공하는 냅킨, 빨대, 음료 등의 무료 비품을 필요 이상으로 무더기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0년에 가판대에 있던 무료 신문을 무더기로 가져간 사안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조덕배의 나의 옛날 이야기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